사냥꾼들이 개조해 만들어 길이가 5m 정도 되는 낚싯대에 직접 보완해냈다는 갈고리까지. 낚싯대를 살짝까지. 저걸로 따지나요? 굳이 위험하게 올라가지 않아도 갈고리를 당겨주면 말굽버섯은 품으로 들어옵니다. 그냥 당기면 떨어져요? 하나, 네, 보시죠. 둘, 셋! 어휴. 어떻게 됐어요? 오! 깔끔하게. 제 운이 좋았어요. 저 좋았어요. 김동선 씨 제가 옆에 있었는데 네? 앞에서 다리 내밀고 기사잖아요 이거. 저런 이미지 아니었는데. 가장 오래된 버섯이라는 말굽버섯. 예. 이런 거대한 자연산 말굽버섯을 발견하기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산을 찾고 또 발품을 파는 사냥꾼들의 집요함이 있었는데요. 조개껍데기가 생겼어요. 이름 그대로 진짜 말굽과 비슷하죠. 나이트를 이렇게 세면 네. 한 20개가 보이고 네. 위에 쪽에는 둘이 뭉실해졌잖아요. 네. 이거는 예. 하도 오래, 세월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뭉쳐진 거예요. 아. 한 25년에서 30년 정도. 와. 25년 30. 와. 저와 같이 30년 넘는 인생을 산 말굽버섯. 반갑다 친구야. 어이 먹을 수 있어요? 안 맛 안 나요. 맛을 봤어요. 네. 웅성이. 아. 되게 원초적으로. 없다. 오늘따라 참. 이상하죠? 이날 치악산의 기온이 영하 13도였습니다. 맨정신으로 버티기 정말 힘들었어요. 아, 그래 보여요. 저 왜? 정신이 오락가락 했어요. 있어요? 이 산속의 지리를 성큼 보듯 훤히 들여다보는 그들. 와. 아. 말굽버섯은 살아있는 나무 혹은 썩은 나무에서 자라는데요. 예. 이들은 나무에부터 기생을 하며 그 영양분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나무에게는 치명적인 존재라 할 수 있었습니다. 둘, 둘 셋!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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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굽버섯을 따주는 것이 나무에게는 더 도움이 되겠죠? 영양제거군요. 그렇죠. 네. 게다가 나무에 직접 오르지 않고 낚싯대를 이용해 채취하기 때문에 자연 훼손을 막을 수도 있답니다. 예. 이날은 운 좋게 말굽버섯 두 개가 달려있었죠. 아, 아니네요. 버섯. 두 개. 제 얼굴이 작아 보여요. 산에 와서. 이렇게 작았나요? 말굽버섯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 말굽버섯을 겉으로만 본다면 예. 단순한 버섯이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제가 직접 산에 가서 마주해보니 말굽버섯. 30년의 수명만큼 그 속에는 버섯이 품은 세월과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산 속에서 가슴으로 말굽버섯을 느꼈다면 이제 입으로 느낄 차례죠. 무슨 나무통과 같아요. 버섯을 먹기 좋게 잘라 뜨거운 물에 넣어 끓이지 말고 우려내는 것이 포인트. 아하. 이 우려낸 물로 이제 무엇을 하느냐? 예. 사냥꾼들이 겨울 보양식으로 즐겨 먹는다는 말굽버섯을 넣고 푹 끓인 백숙입니다. 말도 안 돼요. 아니 세상에 보시죠? 이런 음식이 있다니. 이야. 저 빛깔 보세요. 말굽버섯을 입은 닭이 호동통한 자태. 생각난다. 아이 다리 보세요. 와, 먹고 싶네요. 제 다리 못 잡는데 이거. 저 닭다리. 제 다리랑 비슷하죠. 보시는 그대로 닭다리를 뜯었습니다. 고기는 뜯어야 제맛이지. 입에 묻었어요. 입에 막 묻히고 막. 산행 끝에 둘러앉아 먹는 이 뜨끈한 백숙이 그날의 피로도 잊게 해준다는데요. 그저 산이 좋아 자연이 좋아 그곳을 찾는다는 사냥꾼들. 그렇죠. 정말로 이게 필요한데도 몰라서 그쵸. 또 비싸서 네. 이렇게 구매를 해서 드실 분들한테 우리가 전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좋은 일도 하시네요. 자신들의 신념으로 겨울산도 녹이는 열정이야말로 진정한 사냥꾼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우. 말굽버섯들은 맛있다. 자, 서티앱 천만 원을 잡아라. 이번 주 첫 번째 후보 영상입니다. 네. 관리된 차 안에서 찍은 영상인데요. 할머니가 뭘 타고 계세요. 네? 뭘까요? 진짜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이게 킥보드입니다. 아이들 타는 거잖아요. 오빠인 줄 알고 봤는데 이제 옆에서 어떤 할머니가 킥보드를 타고 지나가서 깜짝 놀랐죠. 남가좌동 모래면 시장 근처였거든요. 아우 깜찍하세요. 자, 영상을 촬영한 장소로 달려가서 할머니를 직접 찾아봤는데요. 못 봤어요, 저는. 킥보드 타고 다니는 거예요? 뭐 타고 다니는 거야? 킥보드 있잖아. 할머니가? 할머니가? 못 봤어요. 아, 이분... 한두 분 받는 것 같은데 아침에. 자, 드디어 목격자 발견! 할머니가 다닌다는 길에서 무작정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첫날에는 실패했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지켜봤거든요.